메뉴를 메뉴를 뭐 하냐? 메뉴? 그냥 우리 편한 거 하면 안 돼? 아니 근데 이제 생각해 본 거 있어 그래서? 기준이한테 음식을 잘하니까. 아니야 나도 잘. 야 원기지만 믿고 있구나. 주먹구구야. 그냥 라면 떡볶이 같은 것도 난 괜찮은 거 같은데 분식 쪽. 나도 그냥 분식만 했으면 좋겠어. 차라리 그냥. 메뉴판을 스페셜 코스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분식 코스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 스페셜 코스는 우리 그 셰프님이. 제가 체포된 건가요?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이 오실 때까지 각자 좋아하는 거 한 번씩만 투어보자. 근데 라면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 같아. 라면 있어야 돼. 근데 라면을 특색이 끓이는 거. 그렇지. 아니 꽃게 이렇게 꽃게로 넣으려고. 저 꽃게 좋은 거 같아요. 내가 지난번 아빠 본색에서도 했었던 게 그 감바스가 감바스 딱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뭔가 되게 확 있어 보여. 근데 사실은 부침해 보이고 근데 사실은 조리도 간편하고 실상을 놓고 보면 그냥 올리브 오일에 그냥 볶은 거거든. 난 돈까스 아이들 좋아하게 네. 카레 돈까스 같은 거 그래 그래 튀기는 거 쉽지 않은데 튀기는 거 쉽지 않아 튀기는 거 쉽지 않아 우리 어묵 국물도 하나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좀 줄까? 어묵 국물도 좋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홍합탕 같은 거 계속 누려 계속 썰어놓고 아니, 나 갑자기 그거 옆에 술집만 그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술집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되는 거야 그냥 두 분이 서로 계속 맞장구를 치는데 저는 이게 아니 홍합탕은 메뉴로 하고 오뎅탕을 조금 국물로 그냥 서비스 그러니까 홍합탕이 가니까 오뎅탕 빠지는 거지 그래? 그런가? 어묵탕 빠지는 게 겹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고 홍합탕도 국물 줘도 되니까 그 홍합을 라면에 넣어도 되겠다 홍합라면 동공 지진이 일어났어 그리고 떡볶이에 넣어도 맛있어 아 그리고 메뉴가 많으면 맛집 느낌이 안 나 맞아 맞아 삼박스테이크 조금 그 돈가스 조금, 새우가스 조금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아 저는 진짜로 새우도 튀기고 돈가스도 튀기고 한박도 튀기고 우리의 한계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식당 갔을 때 이 메뉴가 많은 게 사실은 특히 장르가 너무 여러 가지면 더 스트레스예요 예 네, 그러니까 이게 그치, 그치. 우리가 좀 제한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피자도 나는 수탈하겠다는 건 뭐야? 도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? 파독도 있어야 돼 그럼 아 내가 진짜 잘했어요? 아 연관성이 내가 진짜 하나도 잘했어? 없다 그래 그럼요 어? 호황이 저는 계속 줄이고 형님들은 계속 키우고 이게 지금 실갱이가 피자도 나는 피자 좋아 그거는 사실 우리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도 돼 넣고 싶은 거 이렇게 토핑해가지고 그냥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치즈 뿌려가지고